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옌칭 일당은 큰 길에서 택시 하나를 잡았는데 그것이 여자 택시 기사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60이 넘은 쉐메이라고 부르는 노인이었지만 여자잖아요. 이 감옥에서 금방 나온 하이에나들은 택시 뒷좌석에다 그냥 끈으로 묶은 후 서로 옷 바꿔서 볼일을 봤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입을 틀어막은 쉐메이는 연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욱욱 거립니다. 야, 이젠 지나가는 차도 없으니 입에 거 빼줘라. 뒷좌석에 있던 숭스쥔이 쉐메이 입에 틀어막았던 팬티를 빼자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얘들아 왜 그렇게 강박으로 하려고 그래. 좀 부드럽게 다뤄줘. 나도 좋아하지 않겠나. 네, 이 쇠맨은 오랫동안 외롭게 싱글로 그냥 택시만 운전하면 늙었던지라 이 20대 남자 3명이나 그냥 관계를 가지니까 그것이 또한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숭스쥔한테 죽어서 사진은 없지만 이 묘사에 의하면 키 150도 안 되고 체형이 그냥 농구공처럼 둥글둥글하게 뚱땡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또한 엄청 추악스럽게 생겼는데 이 코 옆에 크나큰 검고 둥근 사마귀가 하나 떡하니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마귀에는 이 길고 굵은 털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냥 상상해도 최악 중의 최악이었죠. 쇠맨은 왕옌칭 일당으로 가입하고 이 일처다부제의 형식으로 그들과 함께 짧지만 이 굵은 밤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네 명은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차가 너무 오래돼서 가끔씩 이래.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한번 수리할게. 쇠맨은 공구들을 챙겨갖고 그 택시 앞에 이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검은색 연기가 확 올라옵니다. 네, 이미 그 차는 맛이 갔던 거죠. 그들은 할 수 없어 그 택시를 포기하고 이 큰 길에서 다른 차량을 기다립니다. 또 한참을 기다리자 저 멀리서 한 트럭이 오는 걸 발견합니다. 야, 다들 앞을 막아! 역시 그들은 공손히 손을 들면 이 안 세워줄 걸 알고는 또 그 앞에서 그냥 일자로 줄을 쫙 서고 막았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트럭 운전수는 이름이 짱보안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전문 트럭 운전수였으니 그쪽에 관한 범들도 이 한두 가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 저것들 뭐야? 감히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을 막아보겠다 이건가? 니들 다 죽었어! 하며 그냥 오히려 엑셀을 더 꽉 밟습니다. 어? 야야! 저놈아 저거 가속을 봤는데? 야야 다 피해! 그 네 명은 쫄아서 그냥 막 흩어지고 트럭은 쌩! 하고 무서운 속도로 스칩니다. 야 저놈아 저거 미친놈 아니야? 네, 사실 미친놈은 얘네였죠. 중국에는 이 고속도로에서 차 앞을 막다가 치여서 죽어도 운전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범들이 있습니다. 짱보안은 코웃음을 치며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재수가 겁나게 없었습니다. 이 바로 그 앞에 철도가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기차가 멀리에서 오게 되면 그 길목을 막아버리죠. 짱보안은 그 앞에 서기는 했지만 이 아까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멍해서 담배질만 했답니다. 네, 그럼 아까 왕옌칭 일당은 그 쌩하고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서 그냥 쌍욕을 해대고 있는데 에? 트럭이 저 앞에서 멈춰서네요? 야, 저거 잡아라! 왕옌칭 일당 3명은 비수를 뽑아갖고 트럭으로 막 달려갔고 그 뒤에는 쇠메가 그냥 뚱기적뚱기적 하고 따라갑니다. 짱보안이 그때 백미러만 한번 봤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뭔 똥궁리를 했던지 그냥 멍해서 담배질만 했답니다. 그 80년대의 트럭은 자동 잠금 장치도 안 돼 있어서 그들 넷은 차 문을 열고 그냥 차 안을 향해 난도질을 해댑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시체를 트럭 뒤에다가 싣고 이 짱더와 숭즈쥔도 트럭 뒤에 탔답니다. 왜냐면 이 트럭은 뚱펑요슬링이란 트럭인데 이 차 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이 두 명밖에 못 탔죠. 이 쇠매가 연쇄도 있고 또 여자인이 조수석에 태우고 갑니다. 그들은 쭉 가다가 과수원 하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과수원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는지 그냥 잡초가 자라서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짱보안이 시체를 묻어두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범죄자들이면 이때 그냥 차도 있겠구나 그냥 아주 그냥 멀리로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왕옌칭은 달랐습니다. 얘는 계획이 다 있었죠. 그는 먼저 증명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타이완시를 벗어 안 났고 한 사진관에 들러서 이 증명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10분이면 나오는 그 빠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짱보 아니 운전면허증이 사진과 이 바꿔치기를 합니다. 네, 지금이야 그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같은 거는 다 통째로 돼 있어서 바꾸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운전면허증은 비닐로 만들어졌고 이 아래 위를 쫙 뜯으면 이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네, 그 종이를 빼서 사진을 오려내고 지 사진을 거기다 턱 붙이고 네, 다시 안에 넣고 그걸 다시 잘 붙이면 끝이었죠. 원래 뭘 하나 그냥 깔끔하게 요 자세하게 처리하는 왕앤칭한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있으니 이 길에서 경찰들이 검사해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게 된 거죠. 이어 그들은 트럭으로 단숨에 200km를 운전하고 12월 28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어 트럭이 또 구릉구릉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췄다고 합니다. 네, 자세히 관찰하니 경유가 떨어졌던 거죠. 한참을 기다리니 이번에는 저 멀리서 해방표 트럭 한 대가 그냥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쇠매를 보고 손을 들어서 세우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여자가 손을 들자 그 트럭은 그들 앞에서 멈춥니다. 아이고 총각, 우리가 경유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얘는 2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짱구어화라고 불렀답니다. 경유가 떨어졌다고요? 이 부근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텐데요. 아이고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겠어. 어떻게 제 차에 있는 경유를 좀 빼서 우리를 주워. 짱구화는 좀 생각해보니 어차피 다음 주유소까지는 이 자기 차는 충족하니 뭐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오케이 합니다. 이어 짱구화는 비닐로 된 얇은 도관을 꺼내서 이 자신이 연료 저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쭉 빨아 올립니다. 이어 경유가 거의 나오면 그쪽을 밑으로 향해 기름통에 빼는 거죠. 그렇게 10여 리터의 경유를 빼고는 야 고맙다 잘 쓸게 라고는 뒤돌아 갑니다. 어이 아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그거 그냥 그렇게 고맙다고 가도 될 일이야? 이어 왕옌칭은 인상을 팍팍 쓰며 다가옵니다. 야 그럼 니 말대로라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되니? 돈을 내놓고 가야 될 게 아니니 돈을. 이것들이 양심을 떼어서 아주 어디 개를 줬나? 이어 왕옌칭은 피식 웃으며 헤 고마워서 목숨만을 살려두려고 했는데 아이 되겠다. 네, 그리고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쿡 하는 소리와 함께 짱고화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바로 뒤에서 짱더가 망치로 짱고화의 뒤통수를 날려버린 거였죠. 그리고는 또 짱고화를 향해 연속 몇 대를 더 날리고는 목숨을 확실히 끊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두 번째 목숨까지 아사가 버리게 된 거죠. 저번에 피해자 짱보안한테서는 몇십원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짱고화한테는 그대로 몇백위엔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어 이참에 짱고화 트럭이 경유를 그냥 다 빼서 자신이 트럭에 넣고는 짱고화와 그 트럭을 그냥 함께 불을 확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남쪽으로 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달리자 허난성 이이센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허난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숭류건 형님이 나와버렸죠. 이 이이센이란 곳에 도착하자 또 경유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 길가에서 기름이란 유자를 보게 됩니다. 네, 그 시대에는 주유소가 적으니 이렇게 경유를 가만히 파는 집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죠. 몇 배나 되는 가격이 아니면 10배를 넘는 가격에도 팔았답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이 경우이고 이 살인을 하면서 눈깜짝 안 하는 냉혈 인간들한테는 또 다릅니다. 그 경유를 파는 사람은 이름이 정구회의였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이젠 다들 추측이 가시죠. 왕앤칭 일당은 그곳에 주차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그 아주 작은 집에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달랑 있었는데 이 정구회의가 의자에 앉아서는 이 담배질을 척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요 자그마한 연료통이 하나 있었고요. 어이 아저씨 경유가 요만큼밖에 안 돼? 어디 더 없어? 정구회의는 왕앤칭을 이래 아래우로 훑어보더니 왜 요거 뿐이겠니? 니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있지. 돈을 먼저 보자. 이어 왕앤칭은 몇백위엔이 전 재산을 꺼내 보입니다. 에이 그 돈을 갖고는 경유를 딱 요만큼밖에 못 사. 이걸 갖고 가.
네, 이어 밖에서 이 주위를 살피던 숭지쥔이 들어와서 왕옌칭 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왕옌칭의 얼굴 색이 또 싹 변하죠. 니 혼자야? 왕옌칭은 품속에서 비수를 척 빼듭니다. 아, 네? 네? 아, 제 혼자 사는데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이 목숨을 살려주면 제 경유를 다 내놓겠습니다. 이어 왕옌칭은 피식 웃으며, 아, 그래야지. 다 내놔야지. 빨리 내놔라. 정국회는 그들을 데리고 이 뒤쪽 창고에 들어가서 큰 통으로 된 경유를 두 통 보입니다. 네, 딱 보니 그 정도면 충분했었죠. 어이 아저씨, 다음 생에는 이렇게 남이 돈을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잘 살아! 라고는 그 셋은 달려들어 마구 쑤셔버립니다. 쉐메도 이제 이런 장면을 몇 번이고 봐왔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는 그들이 다 끝나자 그 흔적들을 닦습니다. 이어 그들은 경유를 다 챙기고 또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새벽, 그들은 이제 후베이성에 들어섭니다. 사실 이 며칠 동안 비록 몇 번이고 그 검사가 있었지만 왕옌칭은 이미 바꿔놓은 운전면허증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우한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우한에 도착한 그들은 원래 이곳에서 자리 잡고 이 큰 건 하나 하자고 했는데 그날 밤에 왕옌칭이 꿈자리가 뒤숭숭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얘네는 목숨을 내걸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많이 따졌겠죠. 그들은 후베이성을 떠나 강서성으로 갑니다. 네, 그럼 이제껏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악마들은 강서성에서 또 어떤 악행들을 이어갈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